안녕하세요, 성유로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 강화하는 방법,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 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 일찍 왔는데, 와, 이 뒤에 보십시오. 와, 이 좀, 안개가 이렇게 전설의 고향처럼. 면역은 생물의 감염이나 질병에 대항하여서 병原균, 균을 이겨내고 무력화하는 그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장과 폐 기능을 튼튼하고 강하게 강화시켜가지고 쉽게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심폐지구력이요.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면은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고 싶거나 근육량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심폐지구력을 올리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은 보통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걷기 운동처럼 그냥 강도가 약한 그런 유산소 운동으로는 좀 심폐지구력 향상이 좀 어렵고요. 강도가 높거나 지속적으로 오래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심폐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하지 마시고 시간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특히 달리기 운동을 할때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훈련을 한다면은 정해진 시간 속에서 굉장히 빨리 달려주거나 아니면 천천히 달리기를 이제 반복하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체중 감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굉장한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버피 테스트, 그리고 마운틴 클라이머, 그리고 스쿼트 점프 운동을 빠르고 강하게 맨몸 운동을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꾸준히 한다면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쉽게 할수 있는 심폐지구력 운동은 계단 오르기가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내려가는 것은 무릎에 무리가 될수 있으니 올라오는 것만 권장하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빠르게 그리고 천천히 오르는 계단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심폐지구력 운동을 도전하셔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목소리도 참 푸릅니다. 15일차 등산도 끝났고요. 요즘 태권도장 가면은 조금 보고 싶은 사람이 조금은 아니고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재우,
환희, 가원이, 성환이, 지안이, 지은이, 또 우리 세진이, 세은이, 강혁이, 태희, 태민이, 세린이 또 누가 있을까? 아 갑자기 기억이 아 제 잘못이겠죠? 사랑하는 쟤들 너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코너가 끝나고 우리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혁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사랑하고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코로나 잘 이겨내고 홈트레이닝도 열심히 하면서 잘 지내길 바라면서요. 난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립니다. 파이팅! 사랑합니다. 오늘 마지막 오르막길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파이팅!